1월 13일 주식 프리뷰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아모레지, 한국콜마, 한섬, 휠라홀딩스, 영원무역. 그래서 아모레지와 한국콜마는 화장품 관련주고요. 한섬, 휠라홀딩스, 영원무역은 의류 관련주입니다. 이 다섯 종목에 주목을 해보는 이유는 코로나가 이제 백신 나오고 치료제 나오면서 이제 야외 활동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사람들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외 활동을 많이 하려면 이제 화장해야죠, 여자분들. 그리고 이제 옷도 좀 괜찮은 옷들 좀 사서 입어야죠. 그래서 화장품하고 의류 관련된 회사들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아모레지입니다. 화장품주 중에서 이제 대형주죠. 오늘 살펴보는 종목들은 다 이제 대형주 위주로만 이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왜냐하면 중소형주들은 좀 휘둘릴 가능성들이 좀 있어서요. 똘똘한 한 놈한테 좀 몰아주는 이제 그런 추세잖아요. 요즘 패턴이.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바로 위에 481선이 이제 딱 버티고 있어요. 지금 요 버티고 있다는 의미는 63,000원까지 한번 난 시도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격대로만 봤을 때는 요 부분에 이제 예전에는 추세가 하락할 때는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이런 패턴들을 보였죠. 그런데 요번에는 이제 요게 맞고 떨어질지 아니면은 그냥 갈지 뭐그 부분에서는 이제 크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요. 뭐 여기에서 뭐 이런 그림은 조금 상당히 난해하고 크죠. 그래서 한요 정도에서 이렇게 그어보면은요. 대충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아주 큰 추세에서 이게 가격의 변곡 이런 부분이 아직 생기진 않았는데 요 부분에서 작은 추세에서는 이제 가격의 변곡이 뭐 생길 수 있다. 이제 도전하는 중이다. 요 정도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구간도 뭐 이렇게 배그림 하나 딱 그려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대충 만나는 거죠. 그래서 가격대로 봤을 때 작게 보면은 88,000원 라인, 조금 높게 보면은 한 91,000원 라인 정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뭐이 정도면은 괜찮은 먹을거리다.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니까요. 한 번에 슉 올라 뭐, 슉 하고 올라가진 않겠지만은, 뭐, 적당히 좀 눌러줬다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추세적으로 봐도, 지금, 요런 추세 이렇게 타고 가다가, 뎁스가 낮아졌죠?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면서요. 뎁스 낮아져서 이런 추세 타고 가는. 그래서 여기에서 가격의 변곡이 이제 내일 올지 안 올지, 그래서 이렇게 타고 갈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이렇게 눌러줬다 갈지, 예, 그거는 이제 뭐 세력 형님들 마음이지만은 매수세에 따라 가지고 뎁스를 높여서 다시 이런 뎁스로 갈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 하지만 대세 상승으로 이제 돌아서는 부분들, 그러니까 작은 대세죠. 예. 92,000원 라인대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예, 그렇게 한번 보여집니다. 그 다음은 영원무역입니다. 아, 한국콜마요. 화장품주 먼저 하겠습니다. 얘도 이제 아주 큰 그림에서 살펴보면요. 뭐한이 정도에서 이렇게 잡으면 아직도 이렇게 그큰 추세의 변곡이 오진 않았어요. 예. 하지만 이제 작은 추세로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어떤 가격의 변곡이 와버린 상황이죠. 한이 정도에서. 그래서 이제 작은 구간에서 먹을 수 있는 이제 그 정도 전략을 좀 취하시면 될것 같고요. 작은 구간이라고 하면은 83,000원 라인입니다. 83,000원 라인. 물론 여기에 이제 한 63,000원, 2,000원 라인도 있긴 하지만은 이제 적절하게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에서
481선 라인에서 이제 가격이 좀 이렇게 다져지기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와중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때 481선 이제 뚫지 못하고 살짝 뚫었다가 다시 쳐맞고 이렇게 쭉 내려왔다. 이렇게 봐주면은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오늘, 어제 오늘 이제 바로 반등을 줘가지고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상승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화장품 주들이 이제 그 조금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패턴들을 이제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한섬. 한섬은 제가 뭐 장기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많이 말씀드렸었는데요. 얘도 큰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이런 식이니까 얘도 아직까지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추세에 확실한 변곡이 왔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작은 배는 탈수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가격이 뭐 이렇게 좀 눌렸다가 시간이 횡보해서 이런 때팡 튀어주면 이제 이때 추세의 변곡이 왔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심플하게 이런 거 하나 딱 그려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38,150원 라인 정도까지 이렇게 여기 481선 라인에서 이렇게 뭐 지금 뭐 바로 여기까지 31,000원까지 쭉 빼면은 좀 웃기니까 봉의 절반 정도 31,900원 라인까지 이렇게 좀 눌러주고 횡보가 좀 되고 이렇게 슈팅 한번 주는 혹은 이 3만 이제 1,000원 라인을 깨더라도 여기 시가 부분 정도만 지켜주면 31,200원 정도만 지켜준다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장기는 아니고 한 단기적으로 뭐한 두세 달 사이에는 38,000원 찍으려고 이제 하지 않을까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이제 그림들이 봉이 요 481선 밑에서 놀고, 그러니까 241선은 돌파했고 481선은 돌파하지 못한 이제 그런 놈들을 많이 보여드리는데, 얘는 일단 한섬 같은 경우에는 481선을 돌파해서 이제 안착만 되면 되는 이제 그런 조건인 거죠. 다른 종목 한번 볼까요? 휠라홀딩스도 지금 이제 481선 뚫었죠. 이런 애들은 이제 추세의 어떤 변곡이 왔다고 보는 거죠. 예, 이렇게 그었을 때더 이상의 하락은 없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을 조금 더 확대를 해봐도 얘는 뭐가 없어요. 여기가 제일 고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영어 방금 보셨던 이제 그두 종목 뭐 한섬보다는 휠라홀딩스가 조금 더 빨리 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보면은 뭐 이런 배를 한번 탔죠, 벌써. 이렇게 해서 여기 돌파를 해버렸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다시 배 하나를 또 탔어요. 작은 배, 아주 작은 배. 그래서 요배 타고 이렇게 눌러주고 다시 요배 타고 또 이렇게 눌러줘야겠죠. 그래서 481선 근처 내지는 위에서 어느 정도 위에서 놀다가 이제 이걸 이렇게 뚫어버리게 되는,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뚫어버리게 되는 그런 그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단기적으로 얘가 돌파해야 되는 라인이 53,000원 라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안착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애들은 이제 힘이 지금 좋아 보이니까요. 5일선을 깨지만 않으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에 5일선이 46,400원이잖아요. 46,400원 라인이면은 예, 한요 정도? 네. 요 정도에서 이제 가격에 큰 이탈이 안 나온다면
이제 다 매수권입니다. 여기가 다 매수 라인입니다. 제가 봤을 때요. 그리고 손절은 그냥 요 정도에서 그냥 지키시면 될것 같고요. 굳이 손절하시겠다면 45,900원 라인 정도에서 그냥 손절을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고 이 영역대에서 매수하고 요 영역대에서는 이제 뭐 손절 내지는 그냥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가져가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네, 영원무역 오늘 마지막 종목이네요. 화장품 회사보다는 의류 회사가 조금 더 차트가 잘 가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런 가격의 변곡을 요 부분에서 이제 뚫어냈고요. 그래서 더 이상의 가격의 하락은 없다. 뭐 급격한 하락은 없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받아들인다고 했죠. 그래서 고점 라인이 35,600원 정도의 라인이 하나가 보이는 거가 있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저점에서 고점으로 이런 추세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제 내려가는 턴인데요. 이게 바로 내려갈 수도 있고 뎁스 높여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애들은. 그래서 블린저 밴드가 이제 여기 중심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오늘 꼬리를 아래로도 길게 달았고 위에로도 조금 달았는데 뭐 힘이 없어 보이진 않아요. 그렇다면은 뭐 얘는 뭐 혹시라도 32,000원 라인 정도, 32,900원 정도 라인 이 정도 오면 매수해 볼수 있는 이제 그런 라인인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좀 흘러서 가격이 급등 안 하면서 이렇게 바로 급등 안 하면서 그냥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줄 때 요런 이제 볼린저 밴드 중심선이 이렇게 올라와서 대충 이 근처에 왔을 때 매수를 딱 하면은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아이고.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을 타고서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단 말이죠. 지금 떠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뭐 시간이 좀 이렇게 옆으로 흘렀을 때뭐한요 정도 선에서 가격은 여기서 매수가 되나 여기서 매수가 되나 비슷비슷하지만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요 정도에서 매수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아랫단에서 매수되거나 어쨌든 볼린저 밴드의 근처에서 매수하는 게 단기적으로 좋은 전략 같습니다. 장기적이라면은 뭐 그냥 아무 데서나 매수해도 크게 상관이 없고요. 그냥 놓고 그냥 안 팔고 버티기만 하면 되는 것 같으니까요. 네, 오늘 주식 프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